자, 이거 보세요. 찢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쭉쭉 늘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고무줄이 고무줄. 이거 보세요, 이거.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김장 저도 좀 몇 포기 심을 거예요. 한 배추 한 20포기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 배추 김장은 보통 2주나 10일 전에는 최하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중부지방은 저희는 보통 8월 한 12일에서 한 15일 사이 심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8월 안에는 심어야 됩니다. 8월 한 20일 안에 심는 게 좋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 일단 개분을 먼저 뿌려야 되겠죠? 네, 개분을 넣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일찍 할 때는 좀 넉넉히 해도 됩니다. 슈퍼 강개토 이거 이거. 요게 이제 20평 기준이거든요. 요거 요거가 이제 2kg짜리인데, 네, 이거 슈퍼 강개토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이게 뭐가 좋냐면 속효성 완효성이 있어갖고 오래 가고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비료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완효성 거름이 있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고농축 아미노산으로 만든 거라서 진짜 밑거름으로도 좋고, 이거는 밑거름만이 아니라 웃거름, 예, 웃거름도 됩니다. 웃거름, 밑거름 다 돼요. 그리고 추비도 되고, 이거는 만능이에요, 만능. 유기농이라서, 유기농업 자재라서, 예, 일반 화학 비료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오래된 비닐인데 몇백 미터짜리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눌러붙어갖고 지금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이거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비닐들이, 필름들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비닐이. 근데 이거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용평필름이라는 회사에서 전국 1위 멀칭 전문업체인데 자체 제작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입니다. 여기 농협까지 모든 데 다 납품하고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필름에 이런 멀칭 비늘의 대기업인데 여기에서 100m짜리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1년만 쓰고 그냥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조금씩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쓰고 그냥 올해 고랑 한 10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고랑 20개면 이거 2개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비닐을 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얇게 100m짜리가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 멀칭 비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수확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확량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네, 배추를 물을 더 많이 수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용표필름 전국 1위 멀칭 전문업체 자체 제작을 합니다. 이게 용표필름이 장점이 뭐냐면요, 지온의 안정을 시켜주고요, 비료의 지속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계속 유지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잡초 발생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또 중재를 시켜주는 거죠. 너무 덥다 춥다 이런 거를 좀 중재를 시켜주는 효과, 보습 효과, 오염 방지, 보온, 그 다음에 가뭄의 장마 피해를 또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표 필름의 장점이 뭐냐면 광투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안 터진다, 안 찢어진다, 잘 안 찢어진다.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강원도 제주까지 전국의 농협과 유통회사로 공급하는 이제 전국구 유통망을 가진 회사고요. 대형 멀칭 필름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품질하고 기능으로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유명한 1등 회사고요. 이제 소규모 텃밭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나가는 제품하고 똑같이 미터수만 대폭 줄여서 품질과 기능은 똑같은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네, 조금 쓰다가 버리시거나 그러잖아요. 저처럼, 예, 오랜 기간 보관하다가 또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잘 찢어지고 눌러붙고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100m용을 제작해갖고 이제 우리가 쓰는데 부담 없게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비닐 필름을 쓰실 거면 안 찢어지고, 예, 오래가고 사용이 편리한 걸 쓰셔야죠. 용표필름, 네, 용표필름으로 올해 김장 앞으로도 모든 농사는 그냥 용표필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고 농협에서 판매가 될 정도면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농사가 끝난 다음에 비닐 멀칭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때 안 뜯어져가지고 그게 막 토양으로 막 다 막 유입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잡아 뜯어서 쭉 당기면 그냥 비닐 수거도 편하죠. 이렇게 되면은 농사 끝나고 나서 비닐을 수거할 때도 한 번만 딱 잡아당겨서 쭉 당기면 청소하기도, 예, 마무리하기도, 텃밭을 정리하기도 정말 편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한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필름을 하면서 손으로 꽉꽉 눌렀거든요. 근데 우리 구두단님들이 사갖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비늘이 이래 막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이게 쭉 찢어지면 터지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를 설명하는지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거 보세요. 찢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괜히 농협이나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쭉쭉 늘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거 보세요, 이거. 쭉, 예, 보세요. 자,
안 찢어져, 안 찢어져. 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찢어집니다. 막 쭉쭉 당겨도 이거 보세요. 신기하네. 네, 신축성이 있다는 건 텃밭에 모양을 잡을 때도 딱딱 당겨질 때도 예, 직접 이렇게 갈리기로 갖다 이렇게 쫙 할 때도 안 찢어지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미터수별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는 사람들 100m짜리도 있다를 설명드린 거고 100m부터 뭐 다 있습니다. 전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자, 뭐 모든 비닐이 다 있습니다. 뭐 비닐하우스 비닐부터 다 있으니까 해보시고 제가 이거 멀칭 만들다가 당기다가 툭툭 찢어져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셨잖아요. 괜히 우리나라 최고의 1위 업체가 아닌 거예요. 텃밭 주인은 1위 업체가 아니면 소개를 안 해요. 저한테 같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개가 늘 들어옵니다. 광고 제의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최고의 제품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선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용표 필름 이게 지금 선정된 거거든요. 자, 텃밭이 모양도 예쁘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요. 그리고 또 모양이 잘 잡히면 농사도 잘 됩니다. 뭐 심을 때도 예, 이렇게 막 잘 되죠. 텃밭도 딱 심어놓으면 딱 당겨놓고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거는 눈으로 보셨습니다. 최고의 제품. 예. 텃밭 주인이 소개한 올해 김장 비닐은 이걸로 그냥 무조건 시켜서 하십시오. 예. 일반 멀칭 비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밑에 거름 넣었던 슈퍼 관계토하고 네, 필름하고 제가 댓글 공지하고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올해 김장 대박들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